싱어송라이터 모멘츄미입니다. 파도? 파도가 몰아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몰아치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휘발되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곡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평생 연주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뮤지온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멘츄미는 혼자예요. 라이브를 할 때 다른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영상에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스기모토 레이디랜드라는 이상한 이름의 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게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인연으로 아직까지 정경한 인간은 이렇게 라이브 세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자켓과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 유영이라는 국명에 맞게 수중신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저한테 직접 내려가서 찍은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에 내려가서 모든 장면을 다 찍어왔어요. 바다 표면에 비친 그런 일렁이는 햇살들이 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 그리고 연주하는 클립에서 그것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비슷했던 게 회전 조명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느 날 들려줬던 제 자작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창작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활동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세션을 담당해주시는 많은 멤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연주를 했을 때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모멘츄미의 그 활동명에서도 이어지듯이 저는 시계, 시계가 저를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루키도 아니고 올드스타도 아닙니다. 뮤지온 2라운드의 이 인터뷰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저의 꾸준한 발걸음 때문인 것 같아요.